안녕하세요, 최대충입니다. 오늘 약속한 거 지키기 위해서 네 가게 나왔습니다.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. 안녕하세요, 최대충입니다. 금방 재료를 사왔어요. 요겁니다. 오리 농도가 조금 있는 걸 원해가지고 닭발을 좀 준비했어요. 오리 발이나 대가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가지고 먹으려고 사는 오겹살, 요거가 차슈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차슈 얘네들 깨끗이 씻어주고 이거를 씻어주고 여기 앞에 안에 요것도 안쪽에 여기 내장 쪽 여기를 좀 씻어주고 오겠습니다. 제가 오리는 해체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. 어디부터 들어가야 될지. 일단 여기에 살이 보이니까 뼈 타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아, 제 생각에는 껍데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. 이게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낫나? 처음 해봐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분해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, 가슴살 껍데기가 있었으면 좋겠고, 가슴살은 제가 따로 좀, 가슴살이 두 피스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해서 차슈랑 같이 좀 올리려고 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이 꼬리 부분, 여 부분, 목 부분 여기가 다 지방이에요. 닭도 그렇고 지방이 많은 부분에서 제가 기름을 조금 따로 뽑고 싶어가지고 꼬리 지방을 사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꼬리 부분에 붙어있던 지방, 거기다 지방이나 껍데기 이것도 제가 좀 따로 좀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방을 좀 따로 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스프 끓일 때 너무 지방이 없으면은 또 별로라가지고 그 또한 별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딱 제거를 하겠습니다. 나머지는 지방이고 자식간에 그냥 두는 걸로. 저 꼬리 근처에 있던 지방이 많은 부분 요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빼놨습니다. 요건 나중에 향미우는 데 쓸 거고,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바로 깨끗이 씻었고, 특별히 금방 사온 거라서 특별히 뭐 냄새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압력솥으로 저희가 닭발을 900g 됩니다. 그냥 제가 쓰다 남은 그 정도 닭발인데 예전에도 한 했을 때 한 500g 들어갔죠. 500g. 이번에도 500g 정도만, 절반 정도만 넣을 겁니다. 오케이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갔죠? 오리랑 닭발. 오리랑 닭발이 가득 차고 난 다음에 한 요정 한 뼘 정도 더 올라가는 정도까지만은 요 정도만 해야지. 그 이상 하면 이제 압력솥에서 어마어마한 저를 정리를 많이 하게 만드는 애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정도는 안 하고 사리떡을 먼저 받아왔습니다. 사리떡을 넣어보겠습니다. 사리떡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? 오늘 나중에 추가를 할 거라서 처음엔 사리떡 끓여 주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좀 센 불로 가고 나중에는 중약불 정도 해가지고. 잠시만요, 깜빡했다. 깜빡. 돼지고기, 이건 오겹살 껍데기가 있죠? 이걸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개 더 넣을까? 한 개 더 넣어서 나도 먹을까? 응. 한 개 더 집어넣어가지고 같이. 이거는 일단 1시간에서 끓고 나서 1시간 정도, 끓고 나서 약불로 1시간. 제일 처음에 끓일 때는 센 불, 나중에 끓고 나서는 약불. 이런 식으로 일단 초반에는 그렇게 갈 거예요. 이거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. 기가 막힌다. 뼈가 부서질 정도까지는 익었습니다. 지금 이게 한번 더 뽀글뽀글 해가지고. 삼겹살은 제가 따로 꺼내야 돼요. 조심해야 됩니다. 부서져요. 까딱 잘못하면 해야 합니다. 제가 지금 구우면은 다 부서져요. 그래서 좀 식혀가지고 오겠습니다. 얘는. 식어라. 안녕. 다 부서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? 얘가 더 끓으면은 이제 형체가 없어지면서 이제 저를 도와줄 겁니다. 보고 있나요? 주문하신 손님. 여기다가 1리터 정도는, 1리터보다 많이 할 거예요. 1.5리터 정도 넣고, 그람으로 재면은, 아니, 이 정도 하면은 한 10g 나오려나? 한 번에 10g? 20g 정도만 넣겠습니다. 얘는 그냥 우리기만 해도 솔직히 상관없어요. 위에 거라도 살립시다. 이거 식혀야 돼요, 식혀. 무서워. 담아가지고 시킬게요. 안녕. 간단하게 소스를 만들어 보겠어요. 이거는 제가 이렇게 뭔가 구상을 해두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할 겁니다. 소금주를 이거를 얼마 넣지? 100cc 정도. 그리고 간장은 진간장 그대로 쓸게요. 진간장은 150ml. 물은 300. 고추는 한 2스푼
두 스푼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쓰다 남은 대파 넣고 원당을 그래서 넣어서 한번 먹어봅시다. 어차피 저는 먹어도 되잖아요, 어른이니까. 이러면은 이 정도 하면 50g 정도 아닐까. 50g 정도 올렸죠? 올리면 끓입니다. 좀 센 물로 팔팔팔팔 끓일 겁니다. 농도가 짙은 게 좀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좀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스 이렇게 만들어놨죠. 여기 지금 안 넣은 게 있는데 그 좀 주문사항에 또 그런 게 있었어요. 중국의 느낌을 느끼고 싶다. 이건 정향이고 이건 팔각 마자오 이건 화자오인데 이걸 넣으면 갑자기 마라가 되기 때문에 저는 팔각 한 개, 두 개 팔각 두 개 정도라 팔각 두 개 이 정도 넣고 그냥은 안 넣을 겁니다. 왜냐면 제품을 샀기 때문이죠. 제품을 샀기 때문에 정향을 안 넣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거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고. 와, 아, 중과, 중과. 한 스푼 정도만 넣고. 뿅. 와, 냄새 막 바로 중국말 나온다, 진짜. 국물이 이렇게 끓기 시작했죠.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잘 모르겠네요. 저는 이 정도. 이 정도에 대한 느낌이다. 아, 꺼! 대파, 대파. 요건 이제 중국 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딱딱하게 식히려고 했지만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식힌 아이들을 아직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. 저기 그 껍데기 떨어졌어요. 이러면 진짜 의미 없는 짓인데. 아. 요거만큼은 살립시다. 요거만큼. 그쵸? 이 정도만 넣어볼게요. 자, 원래 통마늘 넣고 싶은데, 없어요. 사러 가야 돼. 이거 보시죠.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. 이 국물이. 이 안에 스프가 이게 흡수되어 있어가지고. 차슈도 살짝 동파육에 가까운 느낌. 얘만 좀 괜찮죠? 얘는 괜찮고 얘는 안 괜찮고 그래도 둘 다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. 국수가 된 모습은 이런 식으로 확실히 닭이랑은 다른 냄새가 나네요. 닭이랑은 조금. 예, 보이시죠? 오리 기름은 올 때 제가 찾아보니까 낮은 온도서부터 그냥 뿜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좀 넣고 대충 넣고 여기서 그냥 약한 불로 자글자글자글자글 해서 뽑을 겁니다. 약한 불. 물 4대 육수 50 식초 20 미니는 나머지 30ml. 오케이. 저 여기다가 그냥 맛소금 넣겠습니다. 28g 29g이지만 괜찮아. 10g 넣겠습니다. 다시마 물에다가 거품 딱 올로 아 그 뽀글뽀글 하는 순간 가스불 넣고 기름 바로 불 끌 거예요. 아시겠죠? 끓으면 가스불 시작 할 겁니다. 이제 오리 기름인 게 나오고 있죠. 겁나 많죠. 보통 팔 때는 이런 기름이 엄청 많은 부위는 빼주세요. 근데 저는 이제 빼지 말고 그냥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거든요. 그리고 색깔이 다 나면은 기름이 다 난 거니까 그 닭기름 할 때보다 훨씬 잘하고 있죠. 좋아. 시작합니다. 보글보글해요. 자, 거품이 올라옵니다.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자, 지금입니다. 지금 넣고 한 줌 이렇게 넣어. 이렇게 넣고 이제 기다려줍니다. 이제 가라앉고 저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가스불 넣은 이 상태에서 그냥 내일까지 기다릴 겁니다. 여기 이렇게 하얀 거품 같은 거는 뭐 쓴맛 느껴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꺼내주시면 됩니다. 저는 보통 가스불 넣기 전에 이렇게 꺼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꺼내서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른 탈에도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그냥 이 지방다시개 넣어가지고 이 지방다시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셔도 충분히 괜찮은 탈이 나오거든요. 나올 만치 다 나오셨다고 보면 됩니다. 다 나오셨단다. 기름은 나오시는 게 아니고 나오는 거죠. 요 정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리지널 오리 기름 이렇게 딱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만 이렇게 찹을 해가지고 다 쓸 건 아니니까 이 정도 참패서 이 정도만 찹해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상태가 그리 좋진 않은 것 같죠? 네, 뭐 다 쓸 건 아니니까 조금만 쓸 건데
이게 이거밖에 없어가 마트를 가니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얼음물에 조금 넣어가지고 제발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살아날지 안 날지는 일단 얼음물에 좀 넣어서 살아나라 하고 그리고 꼬다리만 잘라서 다 쓸 건 아닌데 뭐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데쳐주겠습니다. 살짝 이미 간을 좀 맞춰놓은 거라가지고 수분이 많이 안 날라가가지고 이 정도만 끄고 그냥 베이직 시오 타이 같은 느낌으로 한 거라가지고 이렇게 간에 물기 먹고 먹은 거 좀 짜주고 물론 면보 이런 거 있으면 면보에다 걸려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심플한 타리가 완성됐고요. 이제 끝입니다. 그러면은 총에 재 넣어주고 소금 넣으면은 뭐 더 파래진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맛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소금 넣으면 고양이 제대로 산 게 얘밖에 없어요. 근데 얘는 그대로 쓰기가 좀 그러니까 얘를 쪄야 돼. 마지막에 좀 쪄서 쓰고 싶었거든요. 근데 제가 찜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채를 이용해서 쓰거든요. 채를 살살 끓을 때 바로 올려가지고 근데 이거 팔지는 못하겠다 인간적으로다가 이게 이제 오리 가슴살 이거를 스테이크를 할 거예요. 그리고 스테이크를 많이 해먹더라고. 그래서 하나만 스테이크를 할 거라서 그래서 물기를 이렇게 좀 닦아주고 소금 간만 살짝 오리는 기름 없이 바로 올리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올리시고 약불로 올려가지고 일단 껍데기 색깔 단하게 익혀줄 거거든요. 뭐 익히면서 한번 보시죠. 꺼내가지고 식혀주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좀 식혀주는 작업을 하고 나중에 손님 오면 자르면 손님 오시면 자르면 될 것 같아요. 이건 기가 막히지? 세 점만 일단 넣으면 될까? 세 점 정도만 이렇게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이런 느낌으로 나와. 이런 느낌으로 오리 진하게 구운 건데 이거 그냥 오리 스테이크만 해도 나중에 안 찍어도 된다 이거 여기만 해도 계란 하나 근데 이거 이 정도면 라면 여기 양파 그래서 썸네일 샷 한 번만 따주시고 오케이 아 좋다 어제 술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. 점심 때 되게 둥근을 먹고 싶었는데 서울에 있는 진한 돈코츠집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그 정도 진하기인 것 같습니다. 딱 돈코츠랑 뭔가 느낌이 비슷하고. 어디가 그런가? 네. 약간 동파육이 약간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. 동풍이라고 생각하자마자 홍수육으로 가야 되나 동파육으로 가야 되나. 어울릴까 생각을 했었거든요. 어울릴라나 약간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완전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아이디어 떠올랐을 때 괜히 앞에 계셔가지고 근데 오면 안 되냐 지금 아이고 오리진 라면으로 가겠습니다. 오리진 라면? 네 오리진 라면 오리진 기본 아, 이런 것도 있고 오리인데 진한 거 오리진 아 배운 사람 다른 다른 데 대하는 다른 거 같아요. 복덕이네 라면 아 복덕이 오리가 덕이라서 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